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예배 마치고 저녁 먹으러 왔어요. 오늘은 곱창을 먹을 건데, 얘는 곱창을 처음 먹어본대요, 오늘. 그래서 첫 곱창으로 함께 하려고 왔습니다. 천사 곱창 갈 거예요. 곱창이요. 모듬으로 시켰어요. 삼겹도 맛있어요. 나 타야 돼 아니. 여기 약간 메꿔야겠다. 괜찮아? 볶음밥도 시켰어요. 아 뭐예요? 아 정말 플레이팅 센스. 나 이거 웃게 하고 막 이렇게 웃음 표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. 어. 모이 앉았어. 김연 전에. 여러분 저희는 다 먹고 여기 일산 호수공원 왔어요. 커피를 마시러. 그리고 날씨가 좋아서 뭐야? 구름 보세요. 여기 원래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람개비가 이렇게 있어요. 쫘르륵 하고 왜 사진 찍으러 가? 이쁘다. 어 냄새나 꽃냄새나. 아 이쁘다. 오 진짜 이쁘다. 여기 꽃축제 한대요. 꽃축제 고향 가을 꽃축제. 근데 뭔가 여기 아닌 것 같은데. 여기 매표소에서 끊어서 들어갈 수 있나 봐요. 보이지 않는군. 저희 이제 카페 갑니다.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. 여기 플라워 카페래요. 주연이가 사줬어요. 잘 마실게요. 마카롱을 먹어보자. 맛있어요? 왜 엄청 맛있어? 맛있네. 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오늘 뭐야? 저는 오늘 친한 언니의 친구분의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왜 왔을까요? 바로 짜잔! 망태 보러 왔어요! 너무 귀여워 지금. 창밖에 세상이 빠져있긴 하지만 망태를 제가 사진으로 몇 번 봤거든요. 머리 움직여줬어. 그러니까 고마워. 그래서 망태 보러 왔어요. 지금 구경하느라 바쁜데 너무 귀여워서. 언니 친구분이 본가에 가셔가지고 제가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 언니. 부끄러워. 사실 망태 얼굴 보려 커튼 걷어놨는데 1도 안 보여. 안 보이지 언니 자리에서. 등밖에 안 보여 지금. 나도 등밖에 안 보여. 제가 온다 망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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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망태예요. 너무 귀엽죠? 제가 후추를 봐서 그런지 너무 작아요, 진짜. 거의 아기냥인데? 망태는 턱시도도 입었고 양말도 신었고. 아, 발 좀 보영. 망태. 아, 귀여워. 간식 먹을래? 간식?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? 어, 도전. 이제 우리한테 흥미가 떨어졌을 테니까. 어이, 먹었다! 간식 먹었다! 먹여줘야 먹네? 왕자님인데? 먹을 때가 너무 귀여운 거 같아. 어. 귀여워, 양태. 흘렸다. 양태 발 좀 보셔요. 장화 신었어. 잘 먹네. 어, 카메라에 다가간다. 너무 귀엽는데? 양태 냄새 맡네.
망태가 일어났어요. 미역캔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키입니다. 이메다. 망태 키 이메다. 와, 너무 귀여운데 너. 엄마 깜짝아. 어, 앉았다. 다시 예쁜 고양이로 돌아왔네. 어, 이메다에서. 이메다. 아이고, 잘 먹네. 망태 턱시도 너무 귀엽다. 신경도 안 쓰고 나왔어. 방금 은지 터치에 망태 지쳤어요 이제. 귀여워. 눈을 감아버렸어. 오! 성공했어. 이렇게 이렇게 해봐. 가지마. 저녁으로 떡볶이 시켰어요. 요렇게 요렇게. 돈 좀 더 받더라도 신전이나 스루푸드처럼 줬으면 좋겠어. 망태 안녕. 안녕해줘 망태야. 안녕. 빨리 들어줘. 안녕. 너 할 줄 아는 거 알아. 쫄아가지고. 쫄았어. 쫄. 망태 안녕. 맞아. 여러분, 저는 집에 왔습니다. 지금 화장 좀 지우려고요. 뭐 많이 한 건 아니라서 그냥 클렌징 워터로 닦아내면 될 것 같아요. 저 영광의 상처를 얻었잖아요, 여러분. 짜자잔! 망태에게 얻은 영광의 상처. 망태가 이렇게 저를 딱 잡고 깃발로 쭉쭉쭉쭉 해가지고 상처 났어요. 네, 너무 귀여워가지고 잘 놀았습니다. 제가 망태 사진을 몇 번 봤거든요. 옛날부터 언니가 보여줘가지고. 근데 무슨 연예인 보는 것 마냥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후추를 워낙 오래 보고 제일 많이 봐서 그런지 웬만한 고양이가 너무너무 작게 느껴져요. 그 테임 언니네 밤이도 제가 봤을 때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거든요. 근데 망태도 너무 조그만 거예요, 실제로 봤는데. 그래서 거의 후추의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와, 어쩜 이렇게 고양이가 작을 수가. 후추가 진짜 확실히 큰 것 같아요. 종 자체도 크고 또 남자애라서 더 크기도 하고. 요즘에 진짜 고양이를 엄청나게 보고 다니네요. 고양이 복이 터졌어요. 저는 잘 준비를 다 했습니다. 연고도 발랐어요. 원래 고양이들이 이렇게 상처를 내는 게 평범한 건데, 사실 고양이 본능이니까 발톱 나오는 것도. 후추가 참 특이하죠. 그럼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저는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